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이예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또 예비 고일들을 위해서 캐스트를 가져왔는데요. 자,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laughs> 제목에서 살짝, 어, 약간 관심을 굉장히 구하고 있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예비 고일들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왜 세상이 불공평한지, 갑자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겨우빡 맞이 어, 스테리 공부법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지난번 캐스트에서 저랑 약속하신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우리 기말고사 잘 보고 오기로 했는데요. 잘 보고 오셨나요? 우리 유종의 매를 약속했는데 어,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자 대답이 안 들리고요. <laughs> 근데 못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죠? 시간이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때 잡을 를시면 되고요. 자 우리 겨울방학 학습법을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자 보겠어요 여러분. 제목이랑 관련이 있는데 세상은 불공평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18살 18세를 앞두고 있을 텐데, 여러 태까지 살면서 어느 정도의 불공정함을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 저, 저의 이제 고등학교 생활로도 돌아가 보자면, 저도 되게 불평,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laughs> 그때 좀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원하는 것도 많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원하는 것들이 쉽게 얻어지지 않으니까, 특히 이제 공부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막 이것저것 탓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불공평해. 막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사실상,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laughs> 어, 생각보다 많이 불공평한 걸?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요. 상상 그 이상으로.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 이제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쨌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케이, 불공정하다, 이거. 야 불공정할 수 있지. 근데, 한편에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 불공평하다라고만 계속 생각하는 게 너무 루저 같은 거야, <laughs> 그죠? 어,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만 하면 이렇게 세상이 돌아갈 리가 없는데 뭔가 공정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자, 그게 뭐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자, 여기 빈칸에 뭐가 들어가죠? 시간입니다. <laughs> 우리 예비 고일들 앞으로 2년 딱 주어질 건데요. 그 2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그거의 첫 시작입니다. 겨울방학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우리 자, 고2가 어떤 학년인지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laughs> 어, 자, 1학년은 지났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고일 적응하느라 많이 바쁘셨죠? 오케이. 여러분들의 용어로 하면 내가 약간 짬이 생겼어. 지금 고등학교 생활에. 그래서 약간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느슨느슨해집니다. 자, 추가적으로는 고3이 아직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 오케이.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 <laughs>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럼 두 개를 합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죠? 여러분이 방심하기 아주 딱 좋은 학년입니다. 요게 좀 문제예요, 요게. 어,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2학년한테 가장 큰 이슈가 있어. 이게 뭐냐면, 삼국 과목을 정해야 돼요. 실제로 학생들이 저한테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전 영어 선생님인데 <laughs> 선생님 뭐 사탐을 해야 되나요? 과탐을 해야 되나요? 과탐 중에서 뭘 해야 되냐? 엄청 많이 물어봐요. 저는 답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성향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laughs> 네, 여러분들 2학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이 없어요. 막 서로 얘기하는 바빠요. 음. 요고 이거 이게 이제 해당되는 학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공부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고일 때 원하는 성적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고일 때 만족하지 못한 성적을 얻으셨다면 고일 때 내신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두 번째는 네 번째는 본격적으로 고3이 되기 전에 수능 기본에.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까지는 좀 맛보기라고 하면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전 과목에 있어서 기본이 좀 다져지는 그런 시기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서도 제가 겨울방학습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1학년 우리 만회 해야지. 그지 그래서 내신 성적. 여러분, 끌어올려. <laughs> 끌어올려 아시죠? 어, 자, 끌어올려. 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릴 거고. 자, 두 번째는 고3. 1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겁주는 걸 되게 잘해요. <laughs> 전문이에요. 전문. 채찍과 당근을 잘 주거든요. 자, 고3 1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으니까 수능 대비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겨울방학 때 중요하죠. 겨울방학은 또 여름방학보다 약간 길기 때문에. 고그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학년 반에 내신 성적 끌어올려. 어떻게 올리냐? 자, 여러분 들 1학년 때네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네번의 시험을 통해서 뭘하셨죠 이건 하셨어야 되는데 이각 학교의 출제 유형 및 경향이 파악이 되셨어야 됩니다. 즉, 분석이 되셨어야 돼요. 요거를 먼저 하시고요. 자, 많이 틀리는 유형이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일단 객관식, 주관식, 서식 이렇게 나눠질 텐데, 아마도 여러분 대부분이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 기준으로 객관식은 무난히 맞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거야. <laughs> 안 나와. 얘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내가 중학교 때막 90점, 100점 맞던 사람인데, 1학년 때 시험을 보니까 이 처음 보는 점수를 맞으니까 학생들이 당황을 해요. 자, 그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거야. 이게 안 나오거든. 자, 이거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음. 교과서나 모의고사 기출이나 중학교 대비해서 문장이 굉장히 길어지죠. 근데 그 문장에서 영작이나 서술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 통합기를 할순 없잖아, 그지? 그래서 문장의 기본 형식이라든지 주어 동사를 갖춰서 영작을 하는 연습 이런 음, 것들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뭐 도치 구문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문장의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방법은 많습니다. 방법은 항상 많은데.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겨울방학 때 약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2학년 내신이 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비중이 좀 크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 뭐서술형 강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정말 성적 향상을 저는 바라기 때문에 제 강의가 아니라, 어, 서술형 강의가 있다면, 어, 다른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셔도 좋으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내가 서술형 대비 때문에, 내신 대비 때문에 강의까지 듣긴 좀 그렇다라는 학생들은, 자, 어, 연습 시중 문제집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어, 그게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 집으셔서 좀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자두 번째 측면고3 1년 남았어. 수능 대비 어떻게 할 거냐? 자, 자 여러분들 이제 고1 때 모의고사 보셨죠? 어떠셨어요? 아 이게 수능이 이런 식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점심 먹고 졸릴 때 보는구나 큰일 났네 <laughs> 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이제 경험을 통해서 모의고사의 유형과 시간 관리의 필요성을 여실히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고일 마지막 모의고사 성적 기준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마지막 모의고사가 몇 월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성적 기준으로 여러분 본인의 취약 유형 분석을 좀 해주시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유형이 정해져 있잖아요 영어는 몇십 년인데 유형은 똑같아요 그걸 노리셔야돼 그걸 절대평가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수준의 학습을 겨울방학 동안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수준에 따른 학습 방법을 여기서 지금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수준의 학년을 제가 지금 통틀어서 가이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laughs> 여기서 끈거 아니죠 안돼요 안돼 여기끄지면 안되고요 자 일단 등급별로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 등급 무관하게 모든 필수로 가져가 주셔야 되죠 영어는 어휘는 무조건 가져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 단위로 계획적 학습. 항상 제가 강조하죠. 전 제의예요, 여러분. 저의, 제 파워 제의거든요. 저의 이제 제의력을 여러분한테 좀 뿌려주고 싶어요. <laughs> 이 긍정적인 기운을, 제의의 긍정적인 힘을. 단점도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자, 뜻과 철자, 예문까지 다 외워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학년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 뜻, 달랑 절대 안 내십니다. 예문을 활용해서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문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반드시 계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수능 보기 전까지 어휘는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 내 친구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시면 돼요. 단어장 하나를. 자, 이제 등급별로 말씀드릴게요. 자, 1, 2등급 중상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 80 후반 정도까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를 중상위권으로 치면 자, 일단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영어에 대한 감이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감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 영어 뭐까짓거 절대평가하고 껌이지. 수학이나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시면 어느 순간 점수가 떨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그만큼 방심하시면 안 돼요. 성적이 나와도. 어쨌든 언어 과목이라는 건 감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주에 뭐한 번씩 여러분들이 뭐 인강만 하시든 혼자 공부하시든 학원을 가시든지 간에 사설 기출 실전 모의고사를 듣기 포함해서 주마다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 듣기 포함. 아 시겠죠? 음, 듣기 포함. 나중에 듣기 때문에 등급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자두 번째, 빈순삽 오답률 상위 문제 정복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음. 주로 이분들 틀려봤자 여기서 틀릴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사람들 <laughs>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요 유형에서 틀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을 짜시면 좋은데 선생님들의 강의를 참고해서 전략을 참고하셔도 좋고 그걸 참고해서 본인들의 스트레치를 짜는 것도 좋아요. 근데 항상. 뭐든지 그래 본인의 것을 딱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방학 때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철저하게 뜯어 보시면서 자 그다음에 3 등급 중하위권 학생들인데 이제 7 0점 대인 거죠. 어 근데 사실상 80 초반대 학생들 있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2 학년 삼 학년 올라가잖아요. 배로안 하면 등급 떨어지기 되게 쉬워요. 음왜냐 하나 차이로 지금 2 등급인 거잖아요.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고 학생들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들도 말 그대로 어떤 영어에 대한 감이 아예 없진 않아. 그래서. 요거 똑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포함해서 근데 이+ 학생들이 1, 2 등급 학생들과 차이점이 있겠죠. 그게 뭐야 그 항상 그 차이점을 노려야 돼요. 노려야 돼. 그래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답률 상위 외에 이분들은 틀리는 유형이 반드시 있어요. 그걸 파악하셔야 돼. 이게 보통 학생들은 아무튼 이상하게 나만 틀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본인의 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분석을 하셔서 집중 공략하시면 되겠다 유형 공략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 학상대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2학년 예비 고위 겨울 방학 때만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수능 어법 대비거든요. 요거를 좀 하시면 되겠어요. 수능 어법 대비. 내가 어느 정도 기초가 있다 하면 수능 어법을 시작하시면 돼요. 수능 어법이라는 거는 중학 어법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그 지엽적인 부분은 좀 이제 어 제끼고 진짜 수능에 나오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그 파트들이 있어요. 뒤에서 보여 드릴게요. 그거 위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가 부족한 케이스는 제가 제 강좌를 추천드릴 건데 그거 <laughs> 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수능 어법 대비를 시작하는데 5개년 기준으로 나오는 파트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문법 진짜 너무 하기 싫다. 문법 막 챕터 10까지 있는데 10까지 있는데 그거 다 언제 다 해?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거기서 수능에서 나오는 어법 포인트는 정해져 있어요. 크게 가지한이 정도 됩니다. 음, 이 정도는 뚫을 수 있잖아. <laughs> 어, 이런 거 어, 이거 좀 대비하시면 될것 같고요. 읽어보시고 자, 제 강좌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깨알 강좌 홍보 <laughs> 이게 이제 오픈을 했어요 막 했고 이게 여러분들 이 보실 때쯤에 아마 절반 정도 이와 있을 것 같은데 총 10강 정도로만 올라가니까 여러분 겨울방학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속성으로 어법을 좀 정리하실 수 있다 어, 필수 어법이에요 고교 필수 어법 난이도를 치면 은 상은 아니고 중하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좀 활용하셔서 겨울방학 때 10강 내외로 어, 익스프레스 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이강자가 요런식으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OT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캐스트가 중간에 꺼지는 걸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4등급 중하위권 학생들 자, 이 학생들은 사실상 어휘가 굉장히 부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앞에 친구들보다도 어휘 양을 많이 늘리셔야 돼요 음. 내가 지금부터 빈순삽의 오답률 상위 문제를 다 맞겠다 이런 목표로 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어. 컴 다운 <laughs> 아직 좀 신작 하시고요. 기본 어휘의 양을 좀 늘려주시고 기본적인 구문 학습, 음, 형식 학습을 먼저 하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자 그게 되시면 여러분, 요거 보세요. 자이 학생들 아마도 지금 앞에 학생들이 다 맞고 있는 기본 유형이 있습니다. 점수 주는 유형이야 영어에서 실용문, 정보 일치 문제 있죠? 2 5 번부터 나와 있는 그 문제 틀리실 가능성 높고요. 그 다음에 대입학 문제, 목적 요지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맞을 수 있는 문제야. 그 다음에 듣기 듣기 한두 개도 아니야. 절반 이상 틀린다 안 됩니다. 자, 이세 가지 유형을 방학 때 반드시 완전하게 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3 등급까지 그냥 올라옵니다. 음, 요거는 노력의 문제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어, 그래서 요거를 잡으셔서 3 등급 안착시키고 그 다음에 이 일을 놀리는 이제 스트레치 전략을 짜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잡아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구문이 전혀 안 됐을 가능성이 좀 높아서. 어법이랑 같이, 수능 기초 어법이랑 같이 구문을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음,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요거 뻔한 내용이고, 제가 매번 캐스트에서 학습법 드릴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자, 요거는 좀 강조할게요. 구문 중에서, 구문이 사실 어떤 구문을 공부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뭐 구문은 책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려보면은 구문 중에 우리 특수구문들 있죠, 여러분. 뭐 도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강조되는 어떤 부사구 강조 문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애들을 위주로 좀 학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대입한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지문에서 뭔가 강조되는 부분이 있죠. 핵심 부분. 그 문장을 파악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뭐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지만 영어 지문을 쓸때 중요한 부분은 어떤 강조하는 구문으로 강조할 수 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특수 구문을 공부해 를 두시면 이 지문에서 뭐가 강조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결국에 독해 실력에 요지 파악에 핵심 파악에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특수 구문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 캐스트를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 자, 일단,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2학년이잖아요. 2학년은 사실상 1학기 끝나잖아요. 두번 시험 끝나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네는 사실상 이제 고3이야. 얘들아. 이렇게 살짝 반 협박을 하십니다. <laughs> 저도 항상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너는 이제 사실상 고3이야. 고3 마인드로 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음, 좀 긴장하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때 가서 내가, 아, 열심히 해야지 하면 좀 늦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나 고3이니까 열심히 해야지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속력을 달리기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자라는 거고요. 자, 제가 이제 계속 잔소리를 했고요. 채찍도 줬는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잔소리 하는 사람은 많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항상 따뜻하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1 생활이 사실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공부도 공부지만 여러 가지 적응하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굉장히 옛날이긴 한데, 아직도 기억나. 그때 막 너무 피곤하고, 어디 앉기만 하면 그냥 잤어요. <laughs> 앉기만 하면 막 머리를 막 계속 졸고 이랬는데,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온라인 상이니까요 토닥토닥 100번 정도 가볍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 어, 강의에서 만났으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강의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캐스트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